안녕하세요. 저는 빨래방 쌉소리를 안무하고 출연하는 이가영입니다. 저는 코끝까지 오는 짧은 갈색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눈은 조금 큰 편이고 입술은 두꺼운 편인데요. 입술은 살짝 빨간색을 띠고 있습니다. 공연 안에서는 몸을 완전히 드러내는 딱 붙는 수영복을 입고 있습니다. 공연에 앞서 함께 출연하는 보건 겸 보람이와 함께 작품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제가 작품에 대한 소개를, 겸이 무대 공간과 연출 방향을, 보건은 전작과의 차이점을, 보람이는 관전 포인트를 순서대로 설명해 드릴 겁니다. 8월 5일과 6일 대학로 예술극장 소극장에서 공연하는 빨래방 쌉소리는 작년 6월에 출연한 전작 빨래방에서 레이어드를 더한 시리즈물입니다. 동일한 배경에 등장인물을 추가하고 인물 간의 교차를 통해서 확장되는 관계를 그립니다. 빨래방 쌉소리를 만들게 된 계기는 제가 예전에 새벽 4시에 출근할 때 집에서 나오면 도시는 잠들어 있는데 24시간 빨래방에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빨래방 안에서 어떤 남자가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고 휴식을 취하면서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인 슈필라움을 찾는 사람들에 관한 작품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반복적인 삶의 패턴 안에서 내가 쉴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은 어디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빨래방을 배경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번 공연은 예술극장과의 협업으로 무용 공연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언어 개발도 함께 목표로 하고 있어요. 작품에 대한 음성 해설과 더불어서 무대와 주요 소품에 대한 촉각 카드를 감각하며 즐기실 수 있습니다. 모두의 경험이 녹아날 수 있는 작품이 되길 바라고 어렵지 않게 편안하게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빨래방 쌉소리 공연에서 이가영 안무가 함께 연출을 맡고 있고 무용수로도 참여한 안겸입니다. 저는 170cm 정도의 키와 짧은 머리를 하고 있고요. 옆머리는 흰머리가 많이 자라있고 콧수염과 턱수염이 있습니다. 공연에서는 흰색 긴 셔츠와 긴 바지를 그리고 머리에는 화관을 착용하여서 상상의 공간으로 안내해주는 하와이안족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의 무대 공간은 무대 오른쪽 뒤에는 이제 빨래방 공간을 형상화한 세트가 있고요. 현실적인 빨래방 모습은 아닌데 공연 속 빨래방은 핑크색 벽면에 검정색과 흰색 타일이 교차된 바닥을 배치해서 좀 동화적 상상력을 가미하고 있습니다. 핑크색 벽면 기준으로 왼쪽 위에는 동그란 세탁기 뚜껑이 있는데요. 이 뚜껑은 세탁기 문이 되기도 하고 여행하는 기차의 창문이 되기도 하면서 공간이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객들이 앉아있는 객석 맞은편 무대 공간뿐만 아니라 저희는 이제 다른 공간에서도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대학로 예술극장 소극장은 이제 트랩 무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무대 왼쪽 뒤에 트랩을 통해 무대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을 만들었고요. 계단을 통해 한층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가영의 슈필라움의 일부인 침실이나 해변이 펼쳐지고 관객은 이를 실시간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공연의 연출적으로는 빨래방이라는 현실의 공간과 그 공간을 통해 휴식의 공간인 슈필라움으로 이동하는 과정 그리고 뒤섞인 시간 안에서 나타나는 인물의 엉뚱한 상상력이 무대 공연으로 재미있게 구현되는 것을 방향으로 작업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보건입니다. 저는 이번 공연에 무용수로 출연하고요. 180cm 큰 키에 마른 체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베이지 색깔 슈트를 입고 안에는 파란 색깔 셔츠를 입고 등장하는데요. 작년 빨래방에서는 저희가 생각하는 슈필라움의 공간이 어디인가 그리고 또 그 공간에서 무엇을 하는가에 관한 얘기였어요. 제가 생각하는 슈필라움의 공간은 퇴근하고 집에 와가지고 혼자 있는 침대 위 그리고
스케줄 사이사이에 잠시 쉴 때 차 안에서 혼자 듣는 음악, 빨래방에서 빨래를 기다리면서 혼자 있는 시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번 빨래방 쌉소리에서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면서 왜 슈필럼을 찾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쁘고 반복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상을 잠시라도 탈출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보람이입니다. 저는 이번 공연의 프로듀서이자 여러분들을 슈필라움으로 안내하는 하와이안족으로 출연합니다. 저는 172cm의 큰 키에 큰 몸 그리고 큰 눈을 가지고 있고요. 어깨 넓는 밝은 갈색의 머리에 앞머리가 있습니다. 공연에서는 보헤미안 풍의 자수가 있는 무릎까지 오는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고요. 머리와 손목에는 여러분을 환영하는 꽃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작품에서 배경 공간이 빨래방, 지하철, 기차 안, 해변가 등 다양한 공간으로 변화가 되는데요. 이 안에서 빨래 돌아가는 소리, 지하철의 반복적인 소리, 샹들리에 유리 부딪히는 소리, 해변의 파도 소리 같은 사운드의 다양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소품들이 무대에 등장하는데요. 세제통, 화분, 샹들리에, 여행 가방 같은 소품들이 상상력을 통해서 어떻게 변환되는지 지켜보시면 더욱 재미있게 작품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빨래방 쌉소리는 무대 세트 그리고 이미지가 부각되는 작업입니다. 이번 공연은 음성 해설 촉각 카드 그리고 터치 투어를 통해서 다양하게 감각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작품에 맞는 음성 해설 대본을 개발 중에 있고 무용수 본인의 이야기가 되도록 저와 보건이 직접 음성 해설 나레이터로 참여합니다. 그리고 8월 6일 공연 전 터치 투어도 예정하고 있는데요. 무대에 직접 올라와서 세트와 소품 그리고 조명을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접근성 방법 등을 통해서 공연의 모든 정보를 전달하기보다는 관객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순간을 만들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어요. 무용 작품을 누구나 즐겁게 감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